안녕하세요. 연출을 하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추석 연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극장을 찾아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난 뒤에 좋은 소문과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에서 유경력을 연기한 이소매입니다. 네, 추석 연휴 아주 귀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꼭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사장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동원 배우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우왕청심만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설레서. 네. 아, 추석 연휴에 귀한 시간 이렇게 저희 천박사 선택하시고 극장 진짜 맨 뒤까지 가득 메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덕분에 천박사 잘 달리고 있고요. 또 천박사 보신 만큼도 더 행복해지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영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문 내주실 때 제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맞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천 역을 맡은 허준호입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죠? 그래요? 자주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이 연휴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기도 힘든데 다 채워주시니까요. 저희 배우들이 정말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행복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천박사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박사 테마 연구소에서 유은 역을 맡은 박수입니다. 제가 어제 또 천박사를 봤었는데 두 번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으로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재미있게 보시고 다음번에도 또 와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